소원 내려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를 믿고 투표를 해주신 여러분들의 기대에 실망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 단체 문자를 보낸 이후로 정말 응원한다, 지지한다 라는 문자를 500통 이상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순정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를 움직이게 한 것은 애정어린 바로 여러분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우리 공화당을 움직이는 힘도 바로 당원 여러분들의 당에 대한 사랑입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바로 작지만 강한 힘, 우리 공화당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넘어질 것입니다.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무릎 툭 치고 일어나서 박근혜라는 등번호를 달고 조원진이라는 선두와 함께 우리 모두가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결승전까지 완주합시다, 여러분! 완주할 수 있는 우리 공화당에 대한 뜨거운 심장을 가진 진순정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순정 최고위원님의 소감 잘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조시철 최고위원님의 당선 소감 역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북 좌파하고 탄핵 세력 박근혜 대통령 잘못 건드렸습니다. 종북 좌파하고 탄핵 세력 조원진 잘못 건드렸습니다. 종북 좌파 반역 세력 조시철이 잘못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자로는 진순정 잘못 건드렸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잘못 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조원진, 조시철, 진순정 끝까지 갑니다! 국부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각하가 위대한 거는 자기의 삶이 역사가 될 줄 알고 모든 걸 일기와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자마자, 그리고 우리 대국민 국민들이 나오자마자 이거는 역사가 될 것이라고 그때부터 다 메모해놨습니다. 어떤 놈이 배반했는지, 어떤 놈이 사고쳤는지. 마지막으로 5년 전 국회의원실에서 조원진 의원님이 목사님 입당해서 교육연수원장으로 저를 도와주시죠. 고민했습니다. 왜냐면 현직 목사는 정당 가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기봉 때문에, 이기봉 한놈 때문에 국부 이승만 박사가 어려웠고, 김재규 한놈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어려웠는데, 반대로 한 명의 충신만 있었다고 한다면 국부와 각하는 위대한 역사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했을 때 저는 절망했는데 조원진을 만났습니다. 최고위원님, 최고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조원진이 있다고 한다면 조원진 옆에는 조시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조시철 최고위원님의 당선 소감 잘 들어봤습니다.